이번 무예 마스터십은 평소 접하기 쉽지 않은 생소한 무술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종합격투기 성격의 종목이 많아서 화끈한 승부가 연일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재욱 기자가 소개합니다. 지난 6월 러시아에서 열린 이종격투기 결승전. 킥복싱이 주종목인 우즈베키스탄 아크메트가 정교한 킥과 돌려차기로 40초 만에 TKO 승을 거둡니다. 아크메트는 이번 무예 마스터십에서도 강력한 발기술로 금메달을 노리고 있습니다. 스틸 K1, есть разные виды спорта, разные виды и бокс, и тайбокс, и кикбокс, и все это вместе получается очень сильная техника и тактика боя проведения. 우리나라 씨름처럼 삿발을 잡고 상대를 맺혀 넘어뜨리는 벨트 레슬링. 유도와 비슷하지만 우즈베키스탄의 전통 무술로 전 세계 110여 개 회원국을 거느린 크라쉬. 치고 꺾고 매치는 종합격투기로 상대를 제압하는 삼보까지 그동안 접해보지 못한 여러 무술이 선보입니다. 유도와 합기도 같은 낯익은 종목도 올림픽 규정보다 격투기 쪽에 가까운 룰을 적용해 볼거리가 훨씬 풍성합니다. 상대방을 제압을 하고 나서 타격이 들어가서 상대방한테 충격을 주는 그러한 동작들을 그러니까 전혀 지금 우리가 알고 있지 못했던 유도의 색다른 모습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기왓장을 격파하는 양과 낙법거리로 승부를 내는 기록경기, 맨손무예와 무기술 경연으로 승부하는 연무경기도 색다른 볼거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